새해 첫 중랑구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. 본회의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 등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됐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. 이 밖에 임시회 소식 윤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중랑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. 제266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. 개정된 조례안은 놀이터 이용 가능 대상을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변경하고 누리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.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누리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. 또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이윤재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의 심각성을 다뤘습니다. 영유아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 교직원의 교육 안정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우리 중랑구도 최근 2년간 32곳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. 저출산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감소로 어린이집 유휴 공간 확대 및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이 증가.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.